몽돌 액션 라이브 미션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게 와야 됐지?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됐습니다. 저게 이렇게 봐도 올라가면 되게 높습니다. 아, 지금 봐도 높아 보이네. 어디? 긴장돼. 갈게요. 하이. 와. 제발 안전하게. 조심히 조심히. 여기다 진짜 그냥 떨어지네. 여기서 반전 있는 거구나. 아, 반전. 친구 배신. 미안하다. 잘한다. 괜찮나? 오, 진짜. 야, 연기력. 야. 아, 연기. 괜찮은 네네. 거지? 괜찮죠? 괜찮지? 아유, 야. 자, 우리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구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깜짝 놀랄 정도의 그 반전이 있었고 차량 액션이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차량 액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액션적인 구성은 정말 좋았다. 아이디어 좋다.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는 앵글 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림이 좋았었고 그리고 한 맺힌 듯이 마지막에 이제 오열하시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일단 현무 씨의 역할도 있고 일단 재밌게 잘 봤고 눈에 띄는 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맞는 리액션을 좀 웃기라 하는데 그것도 눈에 띄는 것도 있고 진짜 5시간 안에 이걸 한다는 거는 또 특히 밤씬 같은 경우 또 조명 같은 것들도 많이 또 제약이 됐을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그걸 한 이틀 정도 시간. 아, 이 시퀀스가. 네. 저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저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끌고 가는 식이었던 느낌이 긴박감이라든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더 돋보였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박 감독님 만족하십니까? 이번에 두 친구를 많이 부각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아주는 친구들이 좀 힘있게 이렇게 받아주고 좋은 그림들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데 그냥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자, 몽돌팀 고생 많으셨고요.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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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